이제 욕실하고 세탁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 보여지는 이제 도어가 이게 이제 욕실 도어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탁실 도어입니다. 원래는 이 세탁실이 저기 안쪽에 방 안쪽에 있었거든요. 보시면은 주방과 주방을 통해서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. 방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베란다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베란다에 세탁실이 있어서 실은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그 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욕실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 있어서 욕실을 작게 줄이고 그 앞공간을 활용해서 보시다시피 세탁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세탁실 같은 경우는 양개형으로 계획을 했고요. 보시면은 이제 밑에 부분은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상부는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데 용량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최대한 큰 걸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하부에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삼성 제품인데요. 17kg가 들어가게 되었고요. 보시다시피 상당히 거의 꽉 차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계획을 해서 진짜 오차를 최대한 줄였습니다. 저희가 설계부터 반영을 했던 거라서 왜냐하면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형성한 벽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작은 공간들도 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. 상부에는 9kg짜리 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건조기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신 걸 알 수가 있고요. 참 만약에 세탁실을 이렇게 별도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수도의 위치인데요. 이 수도의 위치가 최대한 이 도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혹시나 이 건조기 뒤쪽, 세탁기 뒤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실제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물이 셀 때 건조기를 드러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콘센트며 뭐 냉수, 온수, 그 다음에 하수도 물 빠지는 것까지도 되도록이면은 건물 하부에 출입문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체크하기 좋게끔 유지관리가 용이하게끔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세탁실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. 세탁실 만들 때 참 꼭 환풍기도 넣어주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스위치가 두 개인데 하나는 환풍기고요. 하나는 조명 스위치입니다. 자, 이어서 욕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욕실에 지금 현재 도어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데 한 지금 현재 저희가 65cm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. 네, 지금 이제 조명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저희 화장실에서 많이 하는 저 방식으로 했고요. 입구 쪽에는 이제 좌변기를 설치를 했고 좌변기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치마 옆에 이제 울퉁불퉁한 거 안 보이게끔 전체 다 치마형 좌변기를 설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별도로 이 젠다이 이 옆에 있는 젠다이하고 동일하게 놓지 않았어요. 여기는 일자로 가지 않고 여긴 별도로 저희가 유리 선반을 별도로 설치해 봤습니다.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저기 콘센트도 또 넣어야 되고 또 실제 저 윗공간을 좀 분리해서 여기 놓는 것과 여기 놓는 것의 성격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젠다이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면대 상부 뒤쪽 공간만 보시면은 젠다이 구성을 했고요. 자, 샤워기 구간에는요 보시면은 이제 선반을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하부에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코너 선반 설치를 했습니다. 코너 선반 같은 경우는 샤워 타월 같은 거 걸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굉장히 컸던 화장실인데 저기 세탁실 벽체 그러니까 세탁실 벽체니까 여기까지가 화장실이었던 게 이만큼이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그 줄어든 공간을 최대한 최소한의 공간들만 활용해서 좌변기, 세면기,
샤워 구간까지 다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어냈고요. 보시면은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그 단차이를 줘서 최대한 이쪽으로 세면대 구간에는 물이 좀 덜 넘어가게 했고, 그 다음에 여기 유리 파티션을 계획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 파티션을 놓을 경우에 샤워 구간이 협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샤워 커튼을 한번 달아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샤워할 때는 이렇게 샤워 커튼으로 샤워를 하고, 또 샤워하면서 동시에 하부 쪽은 이렇게 단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쪽 구간까지는 물이 넘어오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물이 넘어온 구간도 조차도 세면대 하부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바닥에 유가 설치를 해드렸고요. 이 작은 공간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, 보시면은 이제 왼쪽 하부에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을 하나 넣어놨고요.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에 수건이나 또 타월 같은 거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놨습니다. 그러면 간혹 이 설계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나 샤워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타월 같은 게 놓으면은 젖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, 보시면은 여기서 물을 틀면은 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젖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보통 타월 같은 거 큰 것들은 여기 왼쪽 상부, 실제 어떻게 보면 죽는 공간인데 이 공간조차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건은 이제 세면대 맞은편에다가 보시면 수건 거리를 설치를 했고요. 자, 그 공간은 굉장히 적은 공간이어서 실제 전체적인 타일은 바닥은 베이지색 계열 타일, 그 다음에 벽은 큼지막한 600x300짜리 화이트 타일을 썼고요. 그 공간별로 최소한은 필요한 공간들은 모두 확보하면서 세탁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조금 더 확장성을 주기 위해서 벽체의 그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 수납장으로 다 계획을 했고요. 그래서 이게 공간이 작더라도 되게 그 공간 요소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하나씩 정리해드리면, 다시 좌변기 공간의 상부에 선반 하나 정도를 놓으면 상부와 하부 둘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파생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휴지거리 공간 상부도 이렇게 뭔가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좌변기 하부 쪽은 역시나 꼭 그 물 청소할 수 있는 거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바닥 청소할 수 있는 솔 하나 배치를 해주시고요. 그럼 벌써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는 게, 첫 번째가 선반을 설치하면 위아래 수납할 수 있다, 1번.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휴지거리 상부에도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활용하면 상부도 뭐 핸드폰 같은 거 간단히 올려놓을 수 있고, 세 번째가 바닥이나 좌변기 청소할 수 있는 청소용 건,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솔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. 보시면 이렇게 바로 빼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앞에 세면대까지 장을 설치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꼭 이 젠다이를 설치해야 되는데, 이유는 그렇습니다. 옆에서 보시면 벽이 이만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면기가 벽에 바로 붙어버리면 사람이 여기서 세수를 하다가 머리를 숙이면 이 머리에 이 세면대 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거울 장을 세면대 위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하부에는 꼭 젠다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상부도 사용하고 하부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세면대 하부에는 역시나 꼭 물 빠지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. 되도록이면 더 안쪽으로 있으면 좋긴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다섯 번째 팁이 그 젠다이를 만들면은 상부도 수납장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드렸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팁은 세면대 하부도 물 빠지는 곳이 필요하다. 간혹 그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
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바로 샤워 구간인데, 샤워 구간에서는 보시면 코너 선반을 설치할 때 일반적인 거 하지 마시고 뭐 몇천 원 추가하시더라도 이런 떨어지지 않는 봉이 있는 거, 그다음에 샤워 타월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, 이런 제품 사용하시고요. 보시면 똑같은 걸 동일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저희가 컴팩트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똑같은 사이즈가 여긴 설치할 수가 없어서, 보시면 일자형 선반도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놓을 수 있다. 실제 이 샤워하는 공간은 이 수직적인 면은 다 사람이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 팁은 그 천정의 환풍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화장실에 환풍기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생기는 이제 수증기나 김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실제 샤워 공간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이 바로 왼쪽에 있는 수건거리 혹은 수건 선반 같은 거 설치하시면 이 남는 공간도 실제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공간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걸로 욕실과 세탁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